재밌었어. 마트에서 진짜 대박.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 어, 나도 만나고 싶다. 재밌어. 집 오면 좋아할 텐데. 맞아 맞아. 근데 딩동쌤은 왜 안 오시지? 혹시 맛있는 거 가지고 오느라 늦으시나? 딩동쌤! 맛있는 간식을 가지고 왔지요. 자, 맛있는 만두를 각자 한 개씩 나눠 먹을까요? 딩동쌤! 저부터 고를게요. 저는 이거요. 하리 만두 찜. 잠깐만. 갑자기 손 들고 찜하는 게 어딨어? 이미 늦었지롱. 내가 찜했지롱. 가위바위보로 다시 정해. 싫어. 내가 더 큰 만두 먹을 거야. 너만 큰 만두 먹냐? 우리도 큰 만두 먹고 싶거든. 그치 얘들아? 아니야. 내가 이거 먹어도 괜찮지 얘들아. 괜찮대잖아. 아니거든.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라니까. 맞아. 이거 참 난감하네. 딩동쌤, 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좋은 생각? 어떤 생각? 우리끼리 특별한 만두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특별한 만두? 하리는 하리대로, 하늘이는 하늘이대로 우리 모두 먹고 싶은 만두를 만드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 친구들끼리 마음 상하지 않겠단 말이야. 마드레미야! 마드레미야! 좋아 봐. 생각이 참 깊구나. 자, 그럼 어떤 만두를 만들고 싶어요? 나는 여기 있는 만두를 하나의 만두 안에 넣어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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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주머니 만두를 만들고 싶어. 우와! 나는 분홍색 만두를 만들고 싶어.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을 거란 말이야. 우와! 나는 기다란 기차 만두를 만들고 싶어. 찍찍 폭폭. 근데 만두를 어떻게 만드는지 누가 알아? 나 모르는데. 댕구는 알고 있을지도 몰라. 하나, 둘, 셋. 댕구야! 궁금하대 댕구! 댕구! 만두 어떻게 만드는 걸까? 궁금해! 궁금해! 요 궁금하면 만들자! 댕구랑 요리조리! 댕구랑 요리조리! 이쯤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하! 이 냄새는 바로 만두. 그럼 이쪽으로 가보자. 이야, 다들 모여서 뭔가를 만들고 계셔. 그건 바로 만두. 댕구도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만두가 만들고 싶다고? 아주 아주 쉽고 간단하단께. 우선 동그란 만두피를 준비하고. 준비하고? 만두소를 올리고. 만두소를 올리고.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고. 꼭꼭 누르고. 꼭꼭 누르고. 동그랗게 말면. 동그랗게 말면. 아, 끝이란께.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단께. 친구들 다시 한번 잘 보자고.
요 만두피를 준비해 만두소를 올리고 판으로 접고 꼭꼭 눌러 동그랗게 말면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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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딩! 근데 이 만두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나라에도 다양한 만두 요리가 많단께. 다른 나라요? 오! 오, 이게 뭐야? 아, 이건 비행기 티켓인데? 중국? 아, 그럼 중국으로 떠나라는 건가? 아, 좋아! 슝슝 가보자! 만두다 만두. 근데 이 만두는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네. 니하오, 이건 딤섬이라고 해요. 딤섬이요? 한국에 만두가 있다면 중국엔 딤섬이 있죠. 그렇구나. 근데 딤섬은 어떻게 만드는 건데요? 보여주세요. 손을 빠르게 움직였을 뿐인데 순식간에 멋진 모양이 완성됐어. 그럼 이번엔 또 어떤 나라로 가볼까? 우와! 아, 또 비행기 티켓이네. 이번엔 일본이잖아. 좋아. 그럼 일본으로 숭숭 떠나볼까? 여기에도 있다 만두. 고니치와, 이건 교자예요. 어? 교자요? 한국에는 만두, 중국엔 딤섬, 일본엔 교자가 있어요. 우와, 나라마다 모양이 다 달라. 오, 신기해. 그 외에도 스페인에는 엠파나다, 폴란드에는 피에로기, 인도에는 사모사가 있대. 지역에 따라, 나라에 따라,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다 다른 만두. 아, 좋아. 이젠 친구들이랑 특별한 만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유치원으로 돌아가자. 왈왈. 아, 어디지? 이쪽이군. 왈왈. 땡구다! 땡구다! 요, 아주 아주 특별한 만두. 만두? 만드는 법을 알아봤지. 땡구땡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로! 뭐든지 넣고 만들면 되지! 되지! 나만의 만두 완성! 되지! 특별해! 만두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더라고. 뻘뻘. 댕구가 요리조리 알아본 대로 우리 만들어 볼까요? 네. 하늘이는 어떤 만두를 만들 건가요? 저는 찍찍복복댕 기차처럼 기다란 모양의 만두를 만들고 싶어요. 와, 정말 멋지겠는데? 좋아, 그럼 하리는 어떤 만두를 만들 건가요? 저는 만두 안에 만두를 넣어서 아주 아주 커다란 주머니 만두를 만들래요. 와, 그것도 정말 멋지네. 자, 그럼 우리 팀을 나눠서 만들어 보도록 할까? 하리, 자리 바꿔요. 자, 딩동쌤은 하늘이하고 한 팀. 예! 댕구는 하리랑 한 팀. 예! 네, 제1회 딩동댕 만두 만들기 대회 규칙을 설명하겠습니다. 맛있는 만두를 만들기 위해 100초 안에 만두를 완성하셔야 합니다.
대추? 아마 모두 괜찮단 말이죠? 어? 그럼 바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럴 수가. 딩동쌤, 어? 기다란 기차 만두를 만들려면 만두피도 길게 만들어야 돼요. 맞아, 만두피를 길게 길게 만들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딩동쌤과 하늘팀은 만두피를 쭉쭉쭉쭉 펴고 있습니다. 예질 수 없죠? 댕구와 하늘팀 상황이 궁금해지는데요. 댕구, 만두 안에 만두를 넣을 거니까 만두피를 엄청 크게 만들어야 해. 좋았어. 그럼 만두피를 엄청 크게 만들어보자. 왈왈!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하! 댕과 하루팀은 만두피를 아주 아주 커다랗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5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두소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만두피를 김밥처럼 돌돌 말아요. 말아요. 자, 만두피를 김밥처럼 돌돌 말아요. 돌돌. 우와. 자. 댕과 하리팀도 만두피 위에 만두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만두를 모두 감싸서 하나의 만두로 만들면 돼. 좋았어. 자, 만두 네 개를 올리고 그리고 반죽을 이불 덮듯이 덮고 또 덮고 자, 또 덮고 자, 자, 또 덮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덮고 자, 그리고 손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댕구를 돌리면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와! 10초! 양끝 부분을 막으면 끝이에요! 양끝 부분을 막아요! 짜잔! 자! 이제 다 올렸으니까 손으로 꾹꾹 눌러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오! 자! 자! 김동생과 하늘팀은 기다란 만두를, 댕과 하리팀은 커다란 만두를 시간 내에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승부! 자, 이제 우리 만두를 맛있게 한번 쪄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나만의 특별한 만두 만들기 완성! 완성! 자, 만두! 오늘도 요리조리 살펴본 보람이 있어. 오늘도 댕구의 탐구 성공!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우리 뭐 먹을까? 수고했어. 오늘 모두 할 수 있어. 너와 내가 모여 딩동아.
여기도 찰칵. 여기도 찍어야지. 찰칵. 저기도 찰칵. 와, 친구들도 찍어줘야지. 얘들아, 모여라. 자, 찰칵. 치즈. 치즈? 갑자기 무슨 치즈? 치즈라고 말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웃는 얼굴이 되거든. 와, 그럼 사진도 더 잘 찍히겠네. 그렇단 말이야. 다 같이 치즈. 치즈. 나리가 치즈 얘기하니까 치즈 먹고 싶다. 나도 나도. 잠깐. 딩동댕 퀴즈. 퀴즈? 치즈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치즈? 정답. 두부? 땡. 정답! 밀가루! 땡! 저기 정답! 혹시 우유? 딩동댕! 와, 정답이구나. 잠깐만! 우유라고? 치즈가 우유로 만들어졌단 말이야? 피자 속에 있는 치즈는 쭉쭉 늘어나도 우유는 쭉쭉 안 늘어나던데? 아하!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댕구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 불러볼까? 하나, 둘! 댕구야! 요요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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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궁금할 땐 불러봐! 댕구! 댕구! 요 친구들이 궁금하대! 댕구! 댕구! 치즈는 말로 만든 걸까? 궁금해! 궁금해! 요 궁금할 땐 나간다! 댕구랑 요리조리! 댕구랑 요리조리! 치즈! 이쪽에서 냄새가 나는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송아지 밥 주고 있어요. 송아지 밥이요? 와, 잘 먹는다 송아지. 그럼 댕구도 한번 밥 줘봐도 돼요? 그럼요. 한번 줘보세요. 자, 송아지야. 반가워요. 자, 얼른 먹어. 우와, 잘 먹는다. 맛있어? 오, 쭉쭉, 쭉쭉 먹는다. 쭉쭉, 쭉쭉, 쭉쭉. 많이 먹어라, 송아지야. 아이고, 아이고, 에휴. 송아지 밥 주다 보니까 댕구도 배가 고프네. 혹시 치즈 만드는 방법 아세요? 그럼요. 정말요? 네. 와, 찾았다 찾았어. 치즈 박사님. 빨빨빨빨. 근데 치즈는 어떻게 만드는 건데요? 치즈를 만들려면 요게 필요합니다. 송아지가 먹던 이거면 우유요? 우유요? 네, 맞습니다. 우와! 엄마 소 옆에 엄마 소. 엄마 소 옆에 또 엄마 소. 젖 소들은 모두 엄마 소예요. 우리가 먹는 우유는 젖 소들의 젖에서 나와요.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루 두 번 젖을 짠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 저도 알아요. 근데 이게 치즈가 된다고요? 자, 지금부터 치즈 만들기 여행 떠나볼까요? 저게 뭐지? 엄청 커다란 차인데? 우와. 댕구 타요!
뱅구, 타요! 어? 타요? 아하! 알겠습니다! 와, 정말 멋진 차도구! 와하! 이제 치즈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왈왈! 우유거든요. 이게 우유예요? 네, 목장에서 간 다운 원유니까 댕구 한번 흔들어주세요. 그래요? 예. 방금 그 젖소들한테 나온 우유인가요? 맞습니다. 와, 신기하군요. 한번 흔들어주세요. 흔들? 네. 흔들 흔들? 치즈를 만들려면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줘야 돼요. 응고제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응고제요? 응고제는 또 뭔가요? 물처럼 흐르는 우유를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응고제예요. 맞아요, 맞아요. 치즈는 물처럼 흐르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 응고제로 사용할 구연산입니다. 예, 구연산을 그릇에다 넣고 우유와 섞어서 구연산을 좀 녹여주셔야 돼요. 미끈한 것 같기도 하고. 이 구연산이 들어간 물을 우유에다가 한번 그래. 넣어보세요. 우리 우유들이 꼭 서로서로 안을 수 있게. 맞습니다. 박사님하고 저하고 한번 안아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 뭔가 몽글몽글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몽글해질 있어요. 오, 아까 그 우유가 아니에요.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하얀 덩어리들은 이제 커드라고 합니다. 치즈를 만드는 첫 단계 커드가 나왔군요. 저 노란색 물을 걸러내는 거군요. 네, 충분히 빠지도록 좀 기다려주셔야 돼요. 치즈를 만들 때는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네요. 네, 맛있는 치즈를 먹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 댕구, 시간 다 됐어요. 이제 치즈 만들어 봐야죠. 네, 뭐라고요? 벌써. 자, 치즈가 이제 유청이 다 빠졌습니다. 치즈, 치즈, 드디어 만난다, 치즈. 주머니 속에 치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치즈가 나왔네요. 우와, 치즈 만들기 완성! 예! 요쭈 쭉쭉쭉 늘어나는 치즈 늘어나면 맛있어. 맛있으면 또 먹기 또 먹으면 늘어나 요쭈 쭉쭉쭉 늘어나는 치즈 딩 뿌잉 뿌잉 친구들 안녕하세요. 댕구의 요리조리 요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댕구가 오늘은 치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치즈 하면 피자, 피자 하면 치즈, 치즈 하면 피자, 피자 하면 치즈. 그래서 댕구와 함께 지금부터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먼저 피자 반죽을 쭉쭉 동그랗게 펴주세요. 밀대로 쭉쭉 밀어주세요. 납작하게 말이죠. 자, 아주 동그랗게 잘 펴졌군요. 자, 탁! 다음은 진짜 중요한 피자 반죽 위에 소스 바르기예요. 와하! 벌써 피자 냄새가 나요. 가운데 놓고 촤촤촤촤 넓게 넓게
발라주자고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고 싶다. 피자 만들기 세 번째. 빠밤. 내가 원하는 재료 마음껏 올려주기. 자, 올려봅시다. 자, 동글동글한 햄도 넣어주세요. 피자 만들기에 네 번째. 빠밤. 가장 중요한 재료, 오늘 댕구와 함께 만들었던 치즈 올리기. 마구마구 눈처럼 뿌려주세요. 와, 많이 와하, 댕구가 치즈까지 다 뿌렸어요. 그럼 오븐에 굽는 건 우리 치즈 버섯님한테 부탁드려볼까요? 여기에 넣고 맛있어져라. 댕구랑 요리조리 왈왈. 치즈 버섯님, 이제 다 됐나요? 네, 치즈 다 됐어요. 와, 냄새가 나요. 얼른 주세요. 네. 와, 엄청 맛있는 피자다. 와, 댕구가 만든 피자요. 댕구 피자요. 댕구가 피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라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와우. 자, 피자 박스에 넣고요. 예. 닫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치즈 박사님. 우와, 어디 볼까요? 쭉쭉 늘어나는 치즈 피자. 우와, 아주 쭉쭉 늘어나겠죠? 야우! 우와, 치즈 박사님, 치즈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전 이만 친구들에게 피자 배달하러 가볼게요. 댕구 잘 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피자 배달 왔습니다. 치즈가 너무 궁금했지. 궁금했지. 그래서 치즈를 만들어봤지. 댕구댕구.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졌지. 우유. 쭉쭉쭉쭉 늘어나는 치즈. 치즈. 먹으려고 많이 만들어 왔다고. 와, 대구야, 잘 먹을게. 그걸 있다니. 뭐? 치즈. 치즈 여기 있는데. 피자 속에. 아니 치즈 하며 찍는 사진. 댕구가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 왔는데 기념사진을 빼놓을 순 없단 말이야. 자, 다 같이 치즈.
먹을 땐 시원한 수박이 있었으면 좋겠지. 수박이다. 파다란 수박 하나 잘 익었나 통통통. 단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쪼갠 후에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하모니카 신나게 불어요. 쭉쭉쭉쭉쭉 쓱쓱쓱쓱쓱 쌍쌍쌍쌍쌍 쭉쭉쌩쌩쌩. 예! 그런데 이 수박은 어디에서 나는 걸까? 아는 사람? 생각났어요. 수박은 강에서 나와요. 강? 하리야, 기억나? 우리 가족여행 갔을 때 아빠가 수박을 강물 속에서 꺼내신 거. 기억나. 수박이 물 속에서 자라서 그런 거야. 오빠? 수박이 물 속에서? 수박이 물고기도 아닌데? 수박도 감자처럼 땅속에서 쑥쑥 자라는 건가? 아니면 나무에서 열리나? 마그럼이야! 큰 수박이 나무에 대렁대렁 매달려 있는 거지! 그치만 수박은 너무 무거워서 아래로 뚝 떨어지고 깨질걸? 딩동쌤! 수박은 어디에서 자라는 거예요? 댕구가 알려주려고 왔나 보다! 댕구야! 요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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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궁금할 땐 불러봐! 댕구! 댕구! 요 친구들이 궁금하대 댕구! 냄새가 났는데, 아휴, 나무에 있나? 강에 있나? 아니면 밭에 있나? 뜨거, 아휴, 햇빛이 너무 뜨겁구만. 안 되겠어, 변신. 수박 찾아봐라. 꼭꼭 숨었다 수박 찾아봐라. 아하, 찾는 거라면 이 댕구가 잘하지. 어디 볼까? 근데 여길 보고 저길 봐도 온통 초록색 풀뿐이잖아. 아휴, 꼭꼭 숨은 수박 나와라. 꼭꼭 숨은 수박 나와라. 친구들, 댕구랑 같이 수박 찾아보자. 여기 보인다. 동글동글한 수박. 여기 숨었다. 동그란 수박. 여기 찾았다. 동그란 수박. 수박은 나무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밭에서 자라는 거였어. 맞아, 나는 밭에서 자라지. 우와,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수박이 어떻게 밭에서 자라는 거지?
농부가 수박 씨를 땅에 심으면 씨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새싹이 꽃이 되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히고 작은 열매가 쑥쑥 크면 수박이 되지. 에? 이게 수박이라고? 이건 그냥 애호박 같은데. 된장찌개에 넣어 먹는 애호박. 아직 작아서 그래. 작은 수박이 쑥쑥 크면 너희가 아는 커다란 수박이 돼. 우와! 수박이다, 수박! 커다랗고 검은색 줄이 있는 수박! 요, 여름 하면 수박, 수박 하면 여름. 여름엔 수박이 빠지면 섭섭해. 씨앗에서 쑥쑥쑥, 밭에서 쑥쑥쑥, 시원한 수박, 좋아할 수밖에 없대. 뿌잉 뿌잉 뿔뿔. 자, 이제 수박을 수확해볼까? 아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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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커다랗게 잘 컸구나. 아, 이 빙글빙글 뒤엉킨 줄기를 뚝 잘라내야 사람들이 맛있는 수박을 먹을 수 있지. 아유, 허리야, 아유. 근데 이 많은 수박을 언제 다 딴담? 농부 아저씨, 탱구도 도와드릴게요. 영차. 와, 수박들아, 쑥쑥 커져서 정말 고마워. 뻘뻘. 아, 탱구 도와줘서 고마워. 아, 이거 먹고 싶은 만큼 수박 가져가도 돼. 친구들 것도, 그리고 선생님 것도. 우와, 정말요? 뻘뻘. 이런 수박도 있지. 속이 노란 수박. 속이 노란? 노란 수박. 이런 수박도 있지. 겉이 검은 수박. 검은 색깔. 수박. 이런 수박도 있지. 네모난 수박. 네모 수박. 우리들은 수박. 수박 가족이지. 와, 수박 많다. 이제 친구들한테 가봐야겠어. 펄펄! 얘들아! 펄펄! 얘들아! 아저씨가 주시길래 다 가지고 왔어요. 여기 딩동쌤 꺼. 자, 세상에. 그리고 친구들 거랑 제 것까지요. 가만. 정말 잘 익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딩동쌤? 통통통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 소리요? 응, 이 수박의 겉껍질을 통통통 두드려서 맑은 소리가 나면 잘 익었다는 뜻이야. 우와, 저도 해볼래요. 통통통. 통통통. 누구 수박이 제일 맛있을까요? 통통통. 통통통. 딩동쌤, 근데 수박을 두드리니까 북을 치는 것 같아요. 오, 똑똑해라. 정말 그렇다. 우리 이 두드리는 소리에 맞춰서 신나게 노래해볼까? 네! 좋아.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 방법. 통통통통통 두드려봐. 두드려봐. 딩동쌤한테 정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오늘은 이 수박으로 아주 아주 시원한 화채를 만들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수박을 하얀색이 보일 때까지 파낼 거야. 수박을 파요? 응. 왜요? 수박을 다 파내고 나면 커다란 그릇이 되거든. 우와! 수박도 먹고 그릇도 만들고 수박 대박! 우와. 자,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런 숟가락으로 수박을 깨끗하게 파낼 거야. 우와! 그럼 수박 모양이 동글동글해지는 건가요? 오! 딩동댕! 한 입에 쏙! 동글동글한 모양의 수박이 되는 거지. 아, 그런데 얘들아, 딩동쌤이 여기서부터 힘이 좀 필요해. 딩동쌤한테 힘을 주세요. 딩동 파워! 자, 딩동쌤이 판다. 시작! 시작! 동글동글 정말 구슬처럼 동글동글하네요. 동글동글하게 파내기. 동글동글 와, 드디어 완성! 완성! 정말로 수박이 그릇이 됐어요. 그렇지. 자, 이 수박 그릇 안에 동글동글하게 파놓은 이 수박을 다시 넣을 거예요. 와, 수박에 수박을 넣어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 집에 다른 과일이 있다면 함께 넣어도 좋아. 가만히 있어봐. 우리 유치원엔 뭐가 있지? 우리 유치원엔 망고, 파인애플. 오! 망고 파인애플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요. 와, 좋아. 망고 파인애플. 오! 와이와이! 와이와이! 우유와 탄산수를 넣어줄 거예요. 오, 치! 소리 난다. 자, 콸콸콸! 콸콸콸! 우유도 콸콸콸! 오! 콸콸콸! 콸콸콸!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참을 수 없어! 참을 수 없어, 그치? 자, 수박 화채 완성! 딩동쌤, 딩동쌤! 어? 하나가 빠졌어요! 어? 그게 뭐지? 아주 아주 시원한 얼음이요. 아, 맞다. 똑똑이. 댕구 댕구. 댕구 댕구. 기다려봐. 자, 오차. 차차. 얼음. 얼음이요. 오, 좋아. 얼음도 동글동글. 우와! 구슬 얼음이다. 어머나, 예뻐라. 자, 얼음까지 넣었으면 진짜 완성. 진짜 시원해 보여. 우리 정원 가서 나눠 먹어요. 오, 정말 좋은 생각이다. 우리 친구들도 무더운 여름 시원한 수박 화채 먹으면서 잘 보내길 바라요. 오늘 탐구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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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겠다. 와우 와우 와우.